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지 10년 만에 고양 덕은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제2의 상암동으로 불릴 만큼 서울과 맞닿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고분양가 논란으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지 10년 만에 분양에 나섭니다.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옛 국방대터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연계해 미디어 복합 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은지구와 국방대터, 상암 DMC가 연결되는 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강변 북로 및 제2 자유로 변해 상업 및 업무시설, 그리고 총 4,760가구의 아파트도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더은지구는 준서울로 불릴 만큼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및 상암 DMC와 인접해 있어 행정 구역은 고양시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서울권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은지구 첫 분양 단지인 고양 덕은 대방 노블랜드가 이번 주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하면서 덕은지구 분양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중흥건설이 오는 10월 덕은 중흥 S 클래스 분양에 나서고 GS건설도 내년 초에 덕은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덕은지구는 비역세권이라는 단점과 함께 고분양가 논란, 악취 등이 청약흥행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덕은 대방 노블랜드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1,830만원대로 고양시내에 분양한 단지들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역세권이 되다 단지인근 난지물재생센터의 오아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을 좀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접근성이 좀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그런 입지이다 보니까 분양가 부분에서 이제 다소 좀그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그 부담 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가격적인 부분은 좀 부담은 좀 있겠고요. 준서울권 입지 강점을 가진 덕은지구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 논란을이겨내고 분양에 흥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